돌아와. 스키움. 누가 누구에게 무슨 잘못을 한 걸까? 우리가 서로에게 잘못을 하긴 한 걸까? 그냥 우리는 모두가 하나의 전구일 뿐이고 그냥 각자의 불을 밝혔을 뿐인데 우리는 왜 서로 다쳐야만 할까?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크리스마스 트리는 전구가 없으면 불을 밝힐 수가 없다는 것. 우리는 모두가 빛나는 전구다. 라면을 처음 만들어 국민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준 기업, 집에서 장을 담그는 불편함을 해소해준 기업, 그 Y장의 임무를 축하해주는 자리입니다. 자, 2013년 자랑스런 Y장인 시상식, 이제 대상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자, 수상자는 마케팅 영업부 무정한 팀장님, 축하드립니다. 무정환 팀장은 신개념 도시락 뷔페 엄마한테 잘하자를 성공시키면서 아주 저렴하고 영양가 있는 도시락 메뉴 개발로 나눔의 기업 철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Y장의 사회적 위상을 드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대상 표창은 장보고 사장님께서 직접 수여하시겠습니다. 자, 무정환 팀장님,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평생 이런 상과는 인연이 없을 줄 알았는데 제가 Y장에 처음 입사하면서 제 꿈은 단 하나였습니다. 먹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그런 음식을 만들자. 사실 저는 오늘 이 상을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 상을 받을 분들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한테 잘하자 도시락은 사회생활을 갓 시작한 한 계약직 여직원의 아이디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위기의 상황마다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해 주신 또 다른 계약직 여직원 한 분이 그 아이디어를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정주리 씨와 미스 김 씨, 그 두 분이 아니었더라면 오늘날 엄마한테 잘하자의 성공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지 팀장이란 이유로 이 상을 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내 처자식도! 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이 상은 그 두 계약 직원과 함께 애써주신 정규직 사원들을 위해서, 그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제가 대신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son. Llegó una carta. Una letra. ¿Para mí? Sí, para ti.